오늘은 간단하게 여섯 마리 원숭이나 잘 단속하여라. 제목이 재미있죠? 여섯 마리 원숭이나 잘 단속하여라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지사항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마리 원숭이나 잘 단속하여라. 원숭이를 혹시 애완동물로 기르시고 계신 분 계세요? 원숭이 애완동물 기르시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원숭이는 왜 애완동물로 안 기를까요? 원숭이가 개보다도 고양이보다도 훨씬 더 영리하잖아요. 근데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기르지 않는 이유? 애완동물로 기르신 분도 계세요. 서커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원숭이를 잘 다루어서 애완동물로 기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숭이는 길들이기가 힘들어요. 원숭이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원숭이 진짜 말 안 듣잖아요. 원숭이가 정말 머리도 좋고 우리 사람들을 약간 가지고 노는 것 같아.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한번 우리 일행에 원숭이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우리 일행 중에 한 분 안경을 쓰신 분이 계셨는데 그 안경을 채갔어요. 채서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나무로 상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제발 안경 좀 다시 달라고 해도 원숭이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옆에 우리 거기가 사원 옆이었는데 사원 옆에서 공약물을 파시는 분이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약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원숭이에게 던져줍니다. 첫 번째로는 그게 원숭이가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하나를 더 던지라고 하더라고 원숭이가. 그래서 하나를 더 던졌습니다. 하나를 던졌더니 그걸 받기 위해서 원숭이 안경을 떨어뜨리고 그걸 딱 제물을 받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원숭이가 그걸 받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안경을 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그렇게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숭이를 잘 다루면 됩니다. 근데 그 원숭이가 어떤 원숭이인지 한번 볼까요? 원숭이 우리 청어휴정 스님 서산대사께서 쓰신 시가 있어요. 서산대사가 자기 제자에게 조언을 주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를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민 스님에게 주다라는 시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대 한남사에 너무 오래 머물렀는가? 관서지방 최고의 명승지를 외면하고 바야흐로 언덕에 단풍이 물든 날 성금비는 가을 강을 건너는데 그대는 어디로 돌아가려 하는가? 멀리 청계의 산을 떠돌겠다 하는데 쏘다녀서 이익될 것이 무에 있다고. 여섯 마리 원숭이나 잘 단속하여라. 여섯 마리 원숭이나 잘 단속하라고 했는데 뭐 이 친구가 이 민스님이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기른 것도 아니고 이 여섯 마리 원숭이가 뭘까요? 이 여섯 마리 원숭이가 안이비설신이랍니다. 안이비설신이 눈과 귀와 코와 혀 그리고 몸 피부 마지막으로는 의근. 의근을 저는 뇌라고 요즘 말로 한다면 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의근 이 여섯 가지가 바로 원숭이래요.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은 우리가 다루기가 힘들대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50대가 되면 40대부터 이미 오기 시작합니다만 노안이 오잖아요. 노안을 마음대로 막을 수 있던가요? 노안 마음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60대, 70대가 되면은 대체로 눈이 나빠져요. 우리 공자님께서 60대를 이순이라고 불렀어요. 이순은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에요.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귀를 잘 다스려라, 귀를 잘 써라 라는 뜻인데 그 나이가 되면 귀가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 우리 법부 형제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70, 80대가 돼도 다 귀가 밝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분들 계셔요. 그걸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어 안 돼요. 그건 의학적으로도 쉽지 않더라고. 보청기를 쓸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귀가 다시 밝아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역시 눈도 귀도 마음대로 안 되네요. 코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냄새를 덜 맡게 되고 그러잖아요. 응? 혀도 마찬가지. 감각기관은 다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피부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뇌도 마음대로 안 돼. 뇌가 어느 순간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어. 뇌가 쉬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 증세가 우리 오기 시작해 안 입이 설신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숭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안 입이 설신이도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약간 안 입이 설신이를 나이 든 것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이 안 입이 설신이를 마음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입이 설신이가 나름대로 가지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제거하기가 아주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5개 중에 설세 첫 번째 살생을 범하게 돼요. 살생은 의근이 제대로 제도되지 않았을 때, 의근 뜻 생각이 제대로 제도되지 않았을 때 살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안근, 우리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안근이 제대로 제도되지 않으면은 역시 토둑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사음하지 말라잖아요. 사음은 안입이 설신이 다 들어간 것 같아. 그 중에서도 피부 바로 우리가 접촉해서 얻는 촉감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역시 사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역시 감각기관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심지어는 범죄까지도 저질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의근이 제거되지 않았을 때는 아까 살인을 저지른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안입이 설신 이가 제대로 제도되지 않았을 때, 제어되지 않았을 때는 범죄를 저지른 것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패가망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자들로서는 그걸로 인해서 안입이 설신 이가 제대로 제도되지 않음으로 해서 수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수행이 안 된다는 것은 뭔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개정의 사막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생소하신 분은 아마 저에게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럴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불교에서 이익이 된다는 것은 바로 개정의 사막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고, 불교에서 착하다고 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수행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안입이 설신의를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스님이 어느 날 길을 떠나겠다고 한 거예요. 그야말로 관서지방의 명승지 중에 명승지 한남사가 있었나 봐요. 저는 한남사를 못 가봤어요. 한남사 가보신 분 계세요? 관서지방의 명승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남북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한남사가 지금은 어떤 사찰로 이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서지방의 명승지라고 합니다. 그 한남사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왜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스님이 청계의 산을 떠돌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청계의 산을 떠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서산대사의 스승의 스승이 누구냐면 벽송지엄스님 다음에 부용용관스님이고 부용용관스님 다음에 서산대사입니다. 서산대사의 할아버지 스님이 벽송지엄이에요. 벽송지엄스님이 쓰신 선시 중에 그런 선시가 있어요. 거기는 의선소사라고 초자 의선 의선스님 역시 선수행자였는데 그분에게는 반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의선소사가 저는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스승께 여쭤보니까 벽송지엄 스님께서는 청계의 산을 밟고 나서야 비로소 흰 구름 위에 눕도록 하여라.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청계산의 눈을 밟고 나서야 흰 구름 위에 누워라 라고 했어요. 너무 낭만적이죠?
청계의 산을 밟는다는 것은 뭐냐면 청계의 산의 눈을 밟는다는 것은 널리 전국의 산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만행하여라 라는 뜻이죠. 만행하여라 라는 뜻을 말씀하신 거고 그건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곳에도 안주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한 곳에 안주하지 말고 한 곳에 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소유하는 것이 많아져요. 짐이 많아져요. 우리 스님들도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짐이 많아집니다. 점점 짐이 많아져. 짐이 많아져서 그것에 애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수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벽송지엄 스님은 청계의 산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훌훌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소산대사는 반대로 말씀을 하셨네요. 뭐 어떤 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스님에게는 서산대사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싸돌아다니지 말고 싸돌아다니지 말고 지긋하게 앉아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육군이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도 불러요? 우리 선수행 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육적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육적. 여섯 가지 도적이라는 거예요. 내 수행에 이익되는 것을 다 뺏어가는 여섯 가지 도적이라고 했어요. 그 육적이나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외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40분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육에 대해서 공기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적을 다스리는 길, 그 중에서 육적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요. 의근이에요. 의근. 의근은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생각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이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근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의근을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근을 잘 다스리는 방법 그게 뭐냐? 명심이에요. 명심. 마음을 밝히는 것. 마음을 밝히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명나라 때 만들어진 것일 거예요. 이 책이. 중국의 고전, 우리 불교 경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전 중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명구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명심보감입니다. 명심보감. 이 명심보감을 코미디언 김병조라고 혹시 아세요? 이분 생각 안 나세요? 이분이 했던 말들 있잖아요. 나가 놀아라 이든가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거라 라고 했죠. 아, 뭐, 그분처럼 되진 않네. 저는 제 말 듣고는 지구를 안 떠날 것 같아요. 다들. 어쨌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그 지방에서는 아주 유명한 한학자였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공부를 해서 이제 코미디언 세계를 약간 떠나 있을 때 그때 이 대학에서 주로 재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주로 한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뭐 기업체에서도 이 한학을 가르쳤고 특히 그 중에서도 명심보감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전에 저도 우리 동네에도 서당이 있었는데 그 서당에서는 두 가지만 가르쳤어요. 사실 천자문하고 명심보감을 가르쳤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명심보감이 필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심보감 강의가 여섯 번 있어요. 여섯 번 6회 강의가 있는데 이 6회 강의를 꼭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목에는 예비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명심보감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은 지금 대학 입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이분들은 거의 지금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 형제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저도 이게 수강 신청을 했어요. 저와 함께 같이 좀 오랜만에 학생이 되어서 마음을 닦는 공부를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광 아카데미 강좌
아카데미 강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시는 광우 스님의 관무량수경 강좌가 월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광우 스님이 지난 여름부터 해가지고 정토 삼부경을 강의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아미타경을 하셨고 두 번째로 무량수경, 세 번째로는 관무량수경. 그래서 이 아미타 삼부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또 사후 세계 아미타 불국토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불교대학 주간반, 야간반이 있고요. 수요일 날에는 정운 스님께서 계속 경전 강좌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법화, 유마경부터 시작해서 유마경, 법화경, 그리고 밀린다 왕문경, 그리고 이번에는 암경을 강의하시기로 하셨어요. 암경 하면은 우리 이제 초기 경전은 니까야, 빨리어로부터 파생된 니까야, 산스크리트로부터 파생된 암경이 있어요. 암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한때는 거의 초기 경을 보았습니다. 네, 이 암경의 세계를 정운 스님과 함께 탐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목요일 날에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 불광의 소위 경전 하면은 반야심경, 금강경, 육조단경, 그리고 보현행운품입니다. 이 네 가지라고 대략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야심경과 금강경은 이제 늘 그 강의를 해왔지만, 보현행운품은 좀 오랜만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현행운품 강좌를 이번에 열었고요. 또 저녁에는 역시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천수경, 반야심경 강좌를 열었습니다. 일단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보현행운품이나 천수경, 반야심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큰스님의 사상이 담긴, 특히 큰스님의 실천사상, 반야심경, 금강경이 바람일 사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 지침이 있다면은, 보현행운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바람일 행을 실천할 것인지가 바로 이 보현행운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대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쪽은 마하반야 바람일, 한쪽은 보현행운. 우리 불광이 나아가려면,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마하반야 바람일, 하나는 보현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현행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세 가지 강좌가 있네요. 명심보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병조 교수의 명심보감이 있고요. 그 시간에 이회변 강사의 불화반 수업이 있습니다. 불화반 수업, 현재 아홉 분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상당히 출중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화를 공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불화는 아주 세밀하게 선을 긋고 또 색칠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화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실 분, 불화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녁에는 우리 송무스님께서 선명상 실습 강의를 하십니다. 지난번에 이제 선명상 입문 공부를 하셨죠? 약간 이론적 토대를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실참을 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불광 아카데미도 상당히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감각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자라는 내용이 법구경 110송에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까지는 제가 전해드리지는 못했고요. 이 개송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 마지막 부분입니다. 법구경 제110송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부도덕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계행을 지키며 마음을 고요히 닦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감각기관에 끌려가는
100년의 삶보다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단 하루의 삶이 낫다는 거예요. 단 하루의 삶을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를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계를 받지 않으신 분은 이번 11월 30일 우리가 수계법회가 있거든요. 79기 기본교육 수료식 및 수계식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수계를 먼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기본교육을 도저히 받을 시간이 없으신 분도 꽤 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계 신청을 하셔서 수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감각기관에 종이 되지 마시고 감각기관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근접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밀.